네,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이 만나는 뮤지컬 뮤시즌의 MC 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음악감독 김문정입니다. 규현 씨, 벌써 8월이에요. 어머나. 8월의 첫날. 네. 8월의 첫날이 또 월요일이네요. 맞습니다. 하필이면 또 뮤시즌과 함께하는 날이네요. 하필이면이라뇨. 저는. 아니요, 이게 너무 완벽하게 선박자가 딱 맞아서. 그래요? 그렇죠. 네, 또 새로운 공간에서 8월의 첫날 월요일에 예. 뮤시즌과.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의 시작을 네. 뮤시즌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 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하시면 8월의 시작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규현 씨는 삶이 힘들거나 지칠 때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방송용인가요? 아니면 찐인가요? 찐으로 대답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 방송 그쵸? 맛집과 술이죠. 예. 맞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죠. 감독님이 힘들거나 지치셨을 때 네. 위로 장군님이세요? 네.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저의 연주자들. 예, 항상 전투에 나갈 때 같이 저를 동료도 돼주기도 하고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힘이 네. 돼주기도 하는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 작품이야말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극입니다. 오늘 하루 8월의 첫날 8월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이 하루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부츠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희망찬 용기를 전하는 뮤지컬 킹키 부츠입니다. 와, 이렇게 가까이서 이 노래를 듣다니 에너지가 정말 넘쳐요. 네, 와 정말 역시나 정말 이 킹키부츠 오늘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하는데 보셨어요? 아, 저 봤죠. 네. 저 초연 때 공연을 봤는데 와 우리 재범 배우님께서 처음에 좀 긴장된다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에이, 거짓말을 긴장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긴장하셨어요? 뭐 긴장되셨어요? 예. 제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계시고 약간 오디션 보는 기분도 들면서 네. 팬텀 싱어도 생각나고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 아니, 네. 제 앞에서 노래할 때 이렇게 저는 편하게 듣는데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스러운. 평소에 좀 이렇게 릴렉스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될까? 아 네. 아 이렇게 정말 오늘 첫 노래처럼 네. 볼거리들이 너무 많은 쇼뮤지컬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연 때도 받고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진짜 거의 매 회차 매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뮤시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오늘 처음 여러분을 만나는 관객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 한번 킹키부츠가 어떤 장르?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사실 킹키부츠 그 자체잖아요. 우리 네, 네. 강호석 배우님은. 아 제가요? 네. 어 그래요? 계속 거지 한 번 빼곤 계속 해오셨으니까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이번 시즌에 뭐 홍석 배우님은 계속 좀 해오셨지만 킹키부츠와 처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범 배우가 인터뷰한 것을 보면 배우님께서 이전 시즌 킹키부츠 공연을 본 후에 이 극을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야 이게 이 꿈을 이룬 배우가 되신 거잖아요. 네. 네. 아 저는 바로 직관을 했는데 관객분들께서 다들 오셔가지고 직접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즐거운 시간 함께하기 전에 저희 뮤시즌 보셨는지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뀌거든요 주제가. 네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컬러풀 박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신발 상자 같은 구두 상자. 네, 구두 상자. 네. Thank you. 오늘 컬러풀 박스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프라이스 앤 선의 신발 상자인데요. 오늘 컬러풀 박스의 주제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그 구두 상자 안에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소중한 신발을 담아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어떤 애착하는 네, 데일리 신발은 아닌데 아, 네. 항상 보호를 하시는 그러니까요. 그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운동하다. 근데 이게 선물을 받았고 뭔가 먼 곳으로 떠나거나 좀 굉장히 본인이 편안하고 싶을 때 신는 함께하고 약간 네. 구두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실 것 같았는데 그러게요. 또 운동하네요. 네, 환희 씨의 또 어떤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편안한 성격이 재범 씨 네. 또 회의감이 들면 어떡하죠?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저 여행을 되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줬던 예. 아, 군화. 예, 네, 소중하네요 정말. 네, 홍석 씨는 어떤 구두를 담아오셨나요? 뭐 도둑맞을 일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발장에 꽉 네,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소중한 구두. 그리고 하나는 하나 더 있나요? 네,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봤어요. 아, 지금 신으시는 네. 거니까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고 지금 딱딱 이렇게 생. 네. 평일에 그렇게 10km씩 뛰시는 거예요? 네, 네. 어디 제가 뛰세요 거, 그러면? 요즘 한 좀 이상하게 보시더라고. 너무 젖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회색 옷 입으세요? 많이 젖잖아요. 어,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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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그렇습니다. 상상했습니다. 아, 상상했어요? 네. 네. 자, 재밌네요. 여러분의 어쨌든 소중한 신발이 그 경험을 네. 규현 씨의 소중한 신발이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네. 네. 저를 아는 사람이면 다 알죠. 네. 저는 365일 슬리퍼를 신고 다녀서.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슬리퍼를 그렇게 한겨울에도 네. 아 정말요? 네. 양말 신고 슬리퍼 신고 그것도 아, 삼선 이렇게 아 삼선 아. 자 그럼 이번에는 아, 아주 멋진 넘버를 네. 들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넘버 준비해 주셨죠? 아 저구나 아 한껏 느낄 수 있는 네 솔로곡이죠. 환희 배우님은 다음 넘버 무대 준비해 주세요. 네. 자 킹키 부츠의 매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귀에 계속 맴돌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킹키 부츠의 넘버는 규현 씨도 아시죠? 신디 로퍼. 네 세계 타이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음 무대도 그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연애 흑역사 함께 하시죠. 아 정말 한 편의 모노 드라마를 정말 보는 것 같아요. 네. 실시간? 진짜 훌려서 듣게 된다. 저 근데 네. 진짜 저 이름을 부르려는 거예요. 찰리.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찰리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 진짜 이게 네. 저도 무대를 볼 때 이렇게 앞열의 관객분들이 계속 전진하고 싶은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환희 배우님 무대를 지금 하시는데 제가 눈 연기가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아, 반짝반짝거리세요. 반짝반짝거리 계속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이게 꼭 오셔서 보셨으면 받아놓은 시간이 조금 벌써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벌써 예. 다음 그렇죠.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나요? 저처럼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것만 알면 남은 인생 아주 행복해집니다. 바로 네,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거죠. 네. 네. 행복의 6단계입니다. 다들 준비 되셨죠? 네. 지금 그 카드 안에는 우리 뮤지컬 킹키 부츠에서 알려주는 행복의 6단계가 담겨 있습니다. 카드 안에 적힌 내용을 읽고 그와 관련된 대답을 솔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지금 고르신 거죠? 6단계 중에 본인이 두 개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1단계를 고르신 강옥석 배우님 거 하면서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게요. 정말. 감았다 뜸은 떠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와, 그렇습니다. 도전해봐. 네. 언젠가는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예, 그거 가려면 이제 뭐 몇 개월 동안 훈련도 받고 해야 된다. 진짜 비싸대요. 네,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비싼데 상상 못할 정도로 비싸던데요. 아, 맞아요. 네, 돈이 작품을 하다 보면은 맞아요. 열심히 하셔야 갈 수 있는 돈도 쌓이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구두 공장을 더 열심히 네. 운영하시고 근데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돈을 모으는 네, 나는 동료의 이런 것까지도 받아줄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구체적으로요, 선생님? 네, 구체적으로. 예. 미운 모습이 어떤 뭐가 미웠나요? 네, 우리 홍석 배우님. 사랑해. 가장 사랑하는 동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요즘 순간들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동료들이 소중해 주는 순간들이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해 주고 이러면 참 보기가 좋다. 살다 보면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너 정말 너 끝장났다. 최고다. 를 얘기할 때랑 끝장난다 최고다를 들을 때랑 어느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안 했어요. 지금 눈빛이 흔들리셨는데 아니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저는 좀 많이 주려고 많이 합니다. 아, 네. 베푸시는구나. 네, 저는 멋집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멋집니다. 네, 재범 씨 또 몇 단계 선택하셨어요? 네, 5단계 들어가기 전에 막 네. 떨린다고 하시더니 네. 정말 정작 하셨을 때 네, 네. 해내셨거든요. 그러는 네. 돌멩이님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스트레어님 마지막 6단계. 6단계. 네. 꼭 바꾸어 보고 싶은 나의 성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 본인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걸 좀 네.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다.
네, 가끔은. 네. 그냥 뭐 꼬이니까 그 실타래는 못 써 하고 그냥 딱 잘라버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좋습니다. 실타래를 네, 잘라버리. 네, 오늘 이번에는 킹키부츠와 함께 행복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관객분들의 실시간 질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질문 여러분들 계속 올려주시면서 저희들은 뭐 약간 여러분들의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저희들끼리 좀 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과제를 하나씩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극 중에서 롤라가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공장 직원 돈에게 이렇게 도전 과제 줄 거 많으시잖아요. 많죠, 많죠. 예. 뭐 있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도전에 응해주실 관객 여러분들 많을 거라. 이건 배우님은 도전 과제. 킹키부츠를 즉석에서 같이 이제 간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보고 있으면 네. 보고 오기? 예습해 오기? 아, 춤 연습해 와라. 네. 옛날에 엔젤들이 객석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렇진 못하다고 네, 들었는데 네. 엔젤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엔젤들과 같이 흔들어 보는 시간. 흔들어 보자. 환희 배우님은? 저희 와, 도전 과제를 굉장히 네. 심오한 과제가 네. 주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와, 네. 이렇게 도전 과제를 드렸으니까 아마 다들 지켜오실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네. 저희 질문 한번 볼까요? 아, 질문이 많이 아이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 질문 재밌네요. 네. 홍석 배우님, 미모의 비결. 네, 궁금합니다. 네, 따로 관리하시는 게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벗으면 얼마나 유지가 돼요, 그 상태가? 거기까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빨창을 두세 개씩 넣는 사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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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신발 안에 넣었다가 막 깔창이 빠지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참사 나니까 그래서 양말 안에 깔창을 넣고 막 그런 경우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말 양말 안에 다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네, 진짜.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범 찰리에게 질문이 하나 왔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공장주라면 물려받고 싶은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지 와 초콜릿 공장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찰리 실제로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왜 좋아한다, 왜 좋아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배우님께 우리 홍석 배우님의 마지막 질문 네. 다 같이 뭐 전원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춤추는 객석을 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그냥. 어렸을 때 그런 때 정도실 것 같아요. 그랬나요? 나이트에서 이제 웨이터 부를 때 느낌 좀 힘든 느낌으로 한번 어떤 그 슈퍼주니어 콘서트요? 슈즈 전체는 슈즈. 아니고 근데 네. 감사하네요. 정말 마스크 쓰고 있지만 웃고 있는 관객들을 본인들이 이제 마스크 때문에 웃는 게 안 보일까봐 눈을 털게 어떻게든 이제 빵긋빵긋 해주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다시 한번 정말 진솔한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관객분들이 기다리시는 넘버를 한번 또 들어볼 차례죠. 어떤 넘버인가요? Soul of Man이라는 넘버인데 바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찰리는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공장을 물려 다음 넘버는 그런 찰리의 그런 폭발하는 감정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시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무대 함께 하시죠. 신당동 영웅. 네. 성대가 우주를 뚫는 느낌.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뭐 성대는 우주로 가 있죠. 네. 네. 하셨네요 우주. 네. 재범 배우 캐스팅하신 분 평생 복 받으세요. 저는 제가 여자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만약 본다면 이런 아들은 이미. 네. 그럼 계속 이어서 뮤시즌만의 특별한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아마 네. 가장 많은 뮤시즌의 팬분들께서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런 프로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다리고 있죠. 배역 바꾸기 뮤시즌 캐스팅 보드입니다. 네, 잠시 내가 맡지 않은 다른 역할에 나와 만나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캐스트를 공개하도록. 아, 이거 궁금한데요, 벌써 많이. 네. 네, 일단 환희 롤라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선택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고 네 허물도 사랑하고. 그러면 재범 해리. 재범 해리. 네. 일단 선택해주신 이유 있을까요? 해리는? 네. 자, 우리 강우석 배우님. 엔젤. 엔젤을 뭐 어떻게 하려는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네.
제가 항상 네. 이 우리 뮤시즌만의 투데이 캐스트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귀 기울이고 계시고 또 이렇게 눈여겨 보신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또 캐스트 보드가 발표되면 이런 작품들이 항상 좋은 작품으로 네. 아, 오늘 참 또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시간이 빨리 지났네요. 네, 킹키부츠 특별판까지 만나고 보니까 와 벌써 오늘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좀 두렵다고 시간이 네. 너무 빨리 갈 것 같다고. 지금 벌써 근데 벌써 5분 전입니다. 9시. 그럼 끝내야 되나요? 아, 네. 그래도 좀 벌써 한 시간이 됐군요. 네,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소중한 한마디와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를 전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 뭐 혹은 본인의 캐릭터, 혹은 관객분들. 네. 무대에서 항상 예, 네, 항상 멋진 지휘와 작품에서 한번 봬요. 네. 감독님께 드리는 처음이에요. 선생님 건강하세요라고. 아니 처음이고. 아 그래요?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홍석 씨 지켜보고 계신 관객분들 계신데 한번. 재건 배우님은 뭐 본인에게 해도 되고 캐릭터한테. 네네. 그래서 원장 감독님은 항상 뵀었는데 긴장되는 존재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죄송해요. 네. 아 노래를 안 부르신 분이 한 분 계시죠 한 분 아직. 네. 네. 마지막 넘버는 어떤 곡일까요? 아, 나이트와 클럽을 사랑하는 남자 강홍석 씨가 부르는. 아 이 넘버. 사이키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소울 있는 이 홍석 배우님 사실 거의. 롤라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강롤라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홍석 배우가 킹키 부츠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한 적이 있대요. 직접 제작한 아까 그 까만 힐을 신고 분장을 하고 그렇게 오디션을 참여했던 것처럼 정말 진심을 품은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롤라 장인 홍석 배우님이 이번 시즌 가장 좋아하는 넘버로 뽑은 랜드 오브 롤라 궁금합니다. 바로 무대 시작해 주세요. 아니 좀만 더 설명을 듣고 시작했어요. 아, 네. 너무 듣고 싶어서 바로 시작할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신디 로퍼는 이 뮤지컬이 행복해지는 약이라는 말을 했. 킹키 부츠 약 효과가 대단합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네,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삶이 지칠 때 힘이 돼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뮤지컬 킹키 부츠 팀이었습니다. 와, 네. 이렇게 8월의 뮤시즌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와, 올여름 정말 뜨겁겠네요. 신난다. 네, 이 즐거운 가 저에게 또 늘 감동을 주는 감독님의 한마디. 아니에요. 오늘 무슨 말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킹키 부츠. 네, 감독님께 킹키 부츠란. 아니요, 지금 행복이란 말을 꼭 듣고 싶었는데 안 신어도 행복해지는 신발. 아, 괜찮아요? 준비했어. 아. 자, 안 준비한 규현 씨는 그럼? 좋습니다. 저에게 킹키 부츠란 춤 땡기는 뮤지컬. 더 좋아, 늘 더 좋아요. 늘 더 좋아요. 네. 킹키 부츠와 함께한 네. 뮤시즌은 내일 오후 6시에 CG를 통해 다시 보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치고 힘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뮤지컬과 다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